개강을 하는 날입니다. Hi, my name is 민성. Hello, 민성. How are you doing today? 지금 살짝 꼬리 말이 아닌데 오늘은 개강을 하는 날입니다. 3월 2일 화요일 10시 반이 다 되어갑니다.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학기 저는 수업을 3개밖에 안 듣고 그 첫 수업이 오늘 10시 반에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첫날이니까 또 일찍 끝내주시겠죠? 마지막 개강을 앞둔 소감은 실감이 안 나고 그래도 인생에서 이걸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애틋해지기도 하는데 또 14주를 어떻게 견디나 막막하기도 하고 이번 학기 성적을 잘 받아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그럽니다. Can you hear me? Yeah, we can hear you. Hi, my name is 민성, 권민성. I enjoy European culture. My major is German. Actually, I don't really like Korean films. I don't really like watching movies. But I attended this class because my friend recommended me. Oh, really? Yes, so this is my last semester and I want to learn about Korean literature and films. Minsung, are you a Seogang student? Yes. I see. Okay, thank you so much. 비주얼이 좀 그렇지만 제가 요물딱 쪼물딱 만든 유부초밥입니다. 제가 할 줄 아는 요리가 요즘 이거밖에 없어서 근데 맛있고 가성비도 좋아서 맨날 먹고 있어요. 사실 오랜만에 쌀국수랑 마라탕이 먹고 싶긴 한데 배달 음식 최근에 너무 많이 먹어서 자제하려 합니다. 여기가 제 침대고 너무 더럽네. 이 옆쪽에 이렇게 협탁을 놔서 꾸며봤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인테리어에 딱히 관심도 없고 소질도 없어서 이게 선물 받은 지구본인데 지금 밝아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불이 들어온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불 다 꺼놓고 키면 되게 예뻐요. 네, 책을 놨는데 지금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이 엄마가 명작이라 해서 그리고 워낙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읽고 있었거든요. 여기 보시죠. 빨간색 책갈피 해놓은 거 600페이지 중에 한 400페이지를 읽었단 말이에요. 근데 딱히 이게 왜 명작인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더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. 예스24에서 택배가 이렇게 두 개가 와서 뜯어볼까 합니다. 제가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종이책보다는 그동안은 이북, 전자책으로 아이패드로 책 읽는 걸 선호했거든요. 그 노르웨이 숲이 엄마가 그 종이책으로 사놔서 그냥 읽어볼까 해서 읽은 거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이책을 읽다 보니까 또 종이책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. 이게 뭐지? 한자 공부하는 거. 한자 3급 책인데요. 아무래도 여러 번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똑같은 책을 이렇게 두 권을 샀습니다. 같은 책이 여러 권이면 이제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이렇게 좀 더 마음대로 공부도 복습할 수 있고 하잖아요. 그래서 산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읽고 싶어서 산 책들인데요. 이게 되게 주기적으로 그 텀이 오는 것 같아요. 얼마 동안은 전자책이 더 편하고 좋다가 또 얼마 동안은 종이책이 더 좋다가 이래서 내가 하나에 정착을 할 수가 없어. 유일하게 느끼는 종이책의 단점은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. 그리고 더 무겁고 더 비싸고 가격이야 뭐 그렇다 쳐도 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게 좀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없는. 아무튼 재미없으니까 이 책들은 제가 정말 빠르게 소개를 할게요. 이 이서권의 2인조라는 책은 지금 친구들 인스타그램에 되게 많이 올라오던데 가수 출신이시던데 이 산문 에세이? 이게 되게 쉽게 읽힌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언스크립티드. 친구가 최근에 인스타에 드루 앤드루님의 영상 중에 하나를 캡처를 해서 올렸어요.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인생이 기다려졌다였나? 뭐 내일이 기다려졌다였나? 뭐 아무튼 그런 책인데 제가 원래 막 돈 경제 이런 거 잘 모르기도 하고 주식 투자 이런 거 잘 관심도 없고 해가지고 이런 돈 부자 되는 법 이런 책 거의 안 읽는데 그분 영상이 되게 좋은데 그분이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하셔서 저도 한번 따라 사봤습니다.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
이 책도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클럽하우스에서 추천을 받았어요.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고 그랬나? 제가 또 그런 류의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임지은 작가님의 연중무휴의 사랑. 이 책은 이메일로 그 뉴스레터 같은 걸 되게 많이 구독하는데 뉴스레터에서 이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. 유독 이 책의 표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이 연중무휴의 사랑이라는 제목도 뭔가 되게 와닿고 뭔가 약간 읽어보고 싶게 되잖아요. 그리고 이 책의 설명도 되게 좋았어서 이 작가님 처음 보긴 하는데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딱 제 책 스타일이 나오죠. 소설, 수필 이런 거 말고 서사가 중요한 거보다는 그냥 쭉쭉 읽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식의 책을 훨씬 좋아합니다. 아무튼 이 많은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? 3월 안에 읽는 건 오반 것 같고 일단 빨리빨리 읽어야겠습니다. 요즘 솔직히 할 일도 없는데 책이나 읽어야겠어요. 이런 책들은 또 괜히 또 인스타에 한번 찍어서 3월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거 알죠? 좀 있으면 10시거든요? 그래서 전화 영어 있었던 거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주제는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한 카카오 설립자입니다.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주제죠. 지금 딱 12시인데 저는 한자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책을 좀 읽다 자려고 합니다. 사실 오늘 아까 산 그 많은 책들을 되게 읽고 싶긴 한데 뭐랄까 너무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 책들이 많아지면 되게 찜찜해하는 스타일이라서 노르웨이 숲을 그래도 5분의 3 정도는 읽었으니까 이걸 마저 좀 읽다가 뭐 하나라도 좀 끝내고 새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. 이 지구본 불을 켜니까 확실히 좀 예쁘죠? 뭔가 되게 감성이 있어지지 않나요? 오늘도 어김없이 날이 밝았습니다. 이제 10시 반에 수업이 시작인데요. 아침이라서 이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려 합니다. 다시 또 수업을 듣고 오겠습니다. 그런 게 이렇게 생각보다 화각이 넓어가지고 뒤에 이 더러운 제 방이 다 나와요.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하고 왔어요. 지금 분명 10시 반인데 이게 참가자가 계속 저 한 명밖에 없어서 이럴 리가 없는데?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오늘 12시 수업이었어요. 이제 12시가 다 돼서 수업을 들을까 합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저는 미국 뉴욕대 동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다른 용어들처럼 그렇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떠올릴 만한 질문이 오늘은 역시 첫 수업이라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30분이나 일찍 끝났어요. How are you doing today? Hi. I realized that today was the first day back to school for most kids. No, this semester is my last semester. Oh, you must be excited. 혹시 숙제 좀만 더 주실래요? 네. 와, 대박. 잠깐만. 권민성님. 네. 예. 그 다음에 민성이 좀 달라졌어요? 아니요. 아니긴 뭐하뇨.
하나 줬어요. 너무 성장했다고. 감사합니다. 집에 계신 모양이요? 네네. 서울? 네. 서울, 서울, 아름다운 서울. 오케이. 반갑습니다. 다는 못 알아들었는데 탐정 두 명이 그냥 지하철 타고 누굴 쫓아다니는 내용 아닌가요? 아니지. 아, 계속 번갈아가면서. 아따, 또 눈치 없는 데에서는 당신도 1등했네. 아이고 참. 저는 오늘 또 수업 두 개를 듣고, 사실 오늘 첫 주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심지어 원래 끝내야 되는 시간보다 5분이나 늦게 끝났어요.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을 6시에 잡았는데 저 빼고 다 모여있다고 해서 이제 호다닥 신사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걸 먹을 예정입니다. 지금 사실 친구들을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신나요. 둥둥둥.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고 새 신발도 신었습니다. 이 신발을 뉴발란스 세일할 때 샀는데 한 세 달 만에? 산 지 세 달 만에 신네요. 사실 택시를 탈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저 빼고 지금 제가 제일 늦기도 했고 지하철 두 번 갈아타기 귀찮아서 오늘도 어김없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. 당분간 진짜 택시를 타지 말아야겠어요. 네 여러분, 제 브이로그가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죠?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몇 달간 니콘 Z50을 써봤는데요, 확실히 느낀 게 아 이게 휴대폰이랑 너무 다르구나, 뭐 아무리 휴대폰이 좋다 하지만 진짜 좀 비싼 미러리스를 따라갈 순 없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. 확실히 음질이나 색감, 진짜 특히 색감이 저는 가장 와닿았는데 여러모로 이게 돈값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뭐 저는 이제 뭐 화석이지만 새내기 분들, 아니면 특히 이제 대학생활 멋진 추억을 영상 카메라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니콘 Z50도 가격 대비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오늘 이렇듯 갑자기 끝나는 저희 브이로그 오늘도 여기까지고요. 그럼 또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